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식당들과 이제 마트 그리고 이렇게 근린 생활시설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바로 앞에 위치되어 있고요. 저 앞쪽으로 가시면 종합병원도 위치되어 있어서 이제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빌라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쪽 편으로도 보시면 마트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도 위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이제 바로 이 현장인데요. 제일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면에 있어서 집에서 굉장히 채광이 많이 들어오고요. 정말 밝은 집입니다. 1억대 이제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이제 자세한 건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5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2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일체형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욕실이 위치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방 2개가 위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 올수리가 완료돼서 집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전실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현관문과 도어락까지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들어오시면 키높이 3단장 신발장이 위치되어 있어서 이제 신발 수납하시기 굉장히 이제 넉넉한 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욕실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욕실 문도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안쪽으로 원톤으로 이렇게 타일 전부 수리를 하셨는데요. 안쪽으로 젠다 시공도 되어 있어서 이제 샴푸랑 바디 이런 거 정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터치식 미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축급으로 잘 수리를 완료하신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방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방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베란다가 두 개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방들 기준으로 서양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고 채광이 잘 들어오는 현장인데요. 보시면 이제 베란다 샤시까지 이렇게 수리가 다 완료되었고요. 벽면도 이렇게 전부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면으로 지금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놓으실 공간 이제 충분하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제 하수구 구멍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밖을 보면 전혀 막힘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집이고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불구하고 집이 굉장히 밝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23년도 10월달에 교체한 거의 새 제품입니다. 방들 문들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위치한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제 말하는 목소리도 울릴 정도로 지금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베란다 샤시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크기만큼이나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벽면과 바닥면 모두 다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뭐 지금 전혀 막힘이 없는 앞에 현장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 베란다도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 타일도 전부 다 새 것으로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죠? 안방 문도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부 스위치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 상하무장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한샘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쪽으로는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과 상고 가스 쿡탑까지 전부 다 새 것으로 교체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 쪽 타일도
새 걸 놓고 지금 수리를 하셨고요. 이쪽 벽면이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냉장고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뒤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전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간도 이제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거실 쪽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계양구 잡전동 현장 나와봤는데요. 5층에 위치한 현장이었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2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전혀 막힘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방 한 세입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천 1호선 작전역까지 버스로 15분 걸리는 현장인데요. 부평IC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 매우 좋은 현장이고요. 행정복지센터도 바로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주거 인프라 좋은 위치 중심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근처에 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근린 생활시설도 매우 많은 현장입니다. 학교는 잡동초, 화장초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인데요. 1억 이하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고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빠진 집이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Thank you.